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가수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소라고 부르는 식물은 이제 저가수호가 있고 또 백하수호가 있습니다. 이제 저가수호는 마디풀가에 속하는 풀이고요. 백하수호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그 이제 과는 틀린데 왜 그러면은 백하수호를 하수호라고 불렀냐 하면은 원래 우리나라에는 저가수호가 자생을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가수호는 중국 원산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하수호를 통상적으로 하수호라 부르는 걸 저가수호를 통상적으로 하수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저가수호가 없다 보니까 대체약재로 박주가리과의 큰 조롱의 뿌리를 백하수호란 이름으로 대체약조로 썼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천년묵은 하수호를 먹고 내공이 몇 갑자가 증가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절정 고수가 되었다. 또는 천년 묵은 하수호를 삶아먹고 신선이 되어서 우아등선을 했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하수호란 이름을 가진 약재는 전부 다 이 저가수호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가수호는 이제 맛은 쓰고 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변비, 만성설사, 만성간염 그런데 약으로 쓰고 또 자양강장 효과도 굉장히 강한 그런 약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약초의 이름이 하소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제 백발을 흰머리를 검은 머리 흑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소란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을 때 이제 힘이 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힘이 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됐는데 그 사신으로 이제 선발된 신하가 이제 정무 경험이 많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 신하를 이제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고 지금도 뭐 기차 타고도 며칠씩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말 타고 나귀 타고 갈 때만 해도 뭐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나이 많은 늙은 신하가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이제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신의 업무를 보는데 이제 힘이 약한 나라다 보니까 어쨌든 손을 싹싹 비벼서 아부를 잘해야 이제 군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신하 사신으로 온 신하를 극진히 대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특별한 약초를 이제 대접을 하고 했는데, 이제 신하가 사신 일을 다 보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먹게끔 많은 양을 뇌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이제 이 신하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몇 개월 동안에 이제 그걸 꾸준히 먹고 이제 본국에 도착해서 황제 앞에 이제 사신으로 갔던 업무 보고를 하러 갔었는데,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대는 사신으로 갈 때는 백발이 성성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머리가 검어졌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노신화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가 그러면은 그 약초 이름이 뭔가 하고 물으니까,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황제가 이름을 짓기를, 그러면 그대는 어찌하여 머리가 검어졌는가란 뜻으로 어찌하 머리수 검을로를 붙여서 하소란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게 전해 줍니다. 그 이제 이 하소란 약초에는 뭐 아까 신선이 되었다 또는 무협지에서 몇 갑자의 내공이 증가를 했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어떤 동네 중국의 변두리 어떤 동네에 가난해서 가난하고 어리석어서 늙을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늙은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 나무를 해다가 부잣집에다 팔아가지고 겨우 끼니 이을 정도의 그렇게 살림을, 궁핍한 살림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는데, 이렇게 줄기끼리 이렇게 서로 칭칭 감고 올라가는 이 풀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서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그 뿌리를 가지고 내려와서 삶아서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늙지도 않고 오히려 젊어지면서 뭐 희었던 머리가 검게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약초를 산에서 캐다가 삶아 먹고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너도 나도 젊어지고 싶은 욕망에 그러면 나도 그 약초 좀 캐다 주게 해서 이제 캐다가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됐는데, 60살에 장가를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13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아들, 딸을 낳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제 이게 십몇 년 전에 인터넷 검색 순위 1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가수 붐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약초 동호회 카페 회원들하고 저 서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뿌리 줄기를 걷어다가 이 텃밭 언덕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번식이 돼가지고 언덕이 완전히 뒤덮여 버릴 정도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캐다가 먹었던 카페 동호회 회원들이 대부분이 황달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화소는 독성이 없지만은 저 가수원은 독성이 있어서 법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법제를 하는 방법은 이제 검은 콩하고 마른 명태를 푹 삶은 물에다가 이거 뿌리를 캐 보면은 저가수의 뿌리가 꼭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가수의 뿌리를 편으로 얇게 썰어 가지고 그 검은 콩하고 명태 달인 물에다가 24시간 담가 놨다가 건져서 수증기로 찌고 또 말리고 다 마르고 나면은 또그 명태하고 검은 콩 삶은 물에다가 24시간 담가 놨다가 또 수증기로 찌고 말리고 그렇게 9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구정구포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정구포를 해서 독성을 제거를 하고 약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정구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독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니까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황달까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 이것도 함부로 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약으로 쓰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정액이 흐르는 거 자기도 모르게 정액이 흐르는 그런 증상까지 치료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가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